1년에 딱 하루.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위까지 저수지에 물이 빠지는 날. 강진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 가래치기. 와, 진짜 힘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대나무를 촘촘히 엮어 만든 이 도구 이름이 가래인데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냐고요? 진흙 속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가래로 가둔 다음 그 안을 손으로 샅샅이 뒤져 물고기를 확인하는 방식. 어려운데요? 100여 년을 이어온 전통 방식인데요. 우와. 선조들의 지혜가 또 보이네요. 거기가 들면 감각이 살짝 있어요, 이거. 아. 거기가 들면은 네. 아는 거야, 그래. 아, 감각이 어떤 감각이 오나요? 때려. 때려요? 네. 1년 중 딱 하루 볼 수 있는 진풍경에 잡는 사람보다 구경 오는 사람들이 오. 더 많답니다. 이피리 팬클럽인가요? 지켜보는 사람들의 열렬한 응원이 이어지던 이때! 아, 이거 뭐 들어왔는데요? 오? 뭐예요? 잡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물고기? 거무시예요? 커 보이는데요? 오메! 거무시인데 조금 작네! 우와! 아니, 이게... 거무시 잡으셨네! 이렇게 잡히는 것도 민물의 되나? 제왕 가물치부터 이게 있다니. 우와. 우와 잡았다. 우와. 오메. 금지마 간 붕어도 잡히고요. 오, 다 커요. 힘 좋은 이 녀석. 우와, 이건 메기예요? 네, 메기. 덩치 큰 메기까지 잡혔습니다. 깜꿍. 우와, 우와. 그야말로 저수지는 물반 고기반. 민물고기 천국입니다. 오늘 메기 많이 잡았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팔뚝만한 가물치부터 다양한 민물고기가 가득하니 기대에 부푼 이 PD. 와, 나 준비 완료. 예. 아따. 그러고 이따 대요 한번 아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메. 대현아 그릇 잘 먹었다. 대현아 그릇. 부지중에 꼭 잡으세요. 예. 파이팅. 파이팅. 어메. 우와, 빨리 찍어. 우와. 고기요. 그 옆에. 저 중간에 있는. 어떻게 보이시죠? 그 뒤에. 대결인가요? 기자분님이 누구? 우와. 요령이 없으니 그저 열심히 힘만 쓰는 이 PD. 야,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야가 이제 지어줘야 되겠다. 아니. 왜? 오, 움직여? 왜? 천천히. 지금 와, 더 빠르다. 오, 잡았을까? 오, 안 아픈가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가시자. 오! 와, 대박! 예! 야, 이거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 이쯤에 면은 요 무려 두 시간 만에 이 PD가 잡은 붕어 딱 한 마리? 아, 대단합니다, 그래도. 한 100마리 잡은 것 같네요, 그냥. 들어와 버렸구만. 왜 진짜로 온몸을 다 지금 여기 다 주시세요. 강진 가래치기 현장이었습니다. 아, 기억에 남네요. 아우, 찐팬이시네요, 그냥.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어머님 군단 중에 한 명이세요? 아우, 저 어머님 군단 절정이에요. 절정? 절정으로 저기 어머님 군단에. 리더 아니셔요? 아, 리더라고. 나 제 1순위일 거야. 아, 리더신가요? 네. 리더, 대장이세요? 네. 아. 아, 진짜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디님께서 300강 등반하는 걸 그냥 봤었대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프로를 보고 삼백가 쪽 들어가서 자주 그 드라이브를 가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와 선생님 저 그날 날아가는 줄 알았잖아요. 날아간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바람이 거기가 엄청 세더라고요. 엄청 세요. 네. 겨울에 진 풍경을 찾아 떠난 강원도 정선. 그중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도로 만항제를 먼저 찾았는데요. 눈의 왕국 강원도에서 빼어난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만항제. 멋있어요. 진짜 장관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이쪽. 오, 바람 불었어. 오, 오. 야. 어머. 완전 멋있어. 와. 야, 이거 엄청난데. Let it go. Let it go. 와. 어머. 하얘니까 마음이 하얘지는 것 같아요. 오 소리가요. 와. 아 기억나요. 오. 오 보자. 잠시 후 겨울바람의 진수를 맛보러 한백산에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한 200m 정도. 높이는 한 1시간 반 정도. 네, 그 정도만 올라가면 정상이니까요. 한 시간 반만 올라가면 네,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높은 한백산인데 네. 1330에서 시작해서 네. 1시간 안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 산입니까? 와, 진짜 최고네요. 네. 야, 너무 좋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눈꽃 명소, 해발 1572.9m의 한백산. 만항제에선 높은 산을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곳곳에 쌓인 눈 때문에 미끄러운 등산길. 게다가 바위에도 얼음이 얼어붙어 겨울 산행이 쉽지 않은데요. 아이고. 오우, 바람 소리 무섭네요. 마침내 눈앞에 보이는 한백산 정상. 오, 엄청 무서워 보이는데 바람이요. 오, 엄청나네요 바람이. 엄청나다 여기는. 오, 여보세요. 어이, 여보세요. 빨리 써. 못 생겼어. 아 작가님. 이거 엄청난 거죠 바람이. 아우 약한 거 아니야 한 거야 그래도 여기 한시. 왜 저 항상 모자가 날아가요. 바람이 몸을 못 가누어요. 몸을 못 가는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기가. 네. 여름에도 저희들은 긴 거 길어 입고 다녀야 돼. 아 그래요? 야 대박. 모자. 험난한 겨울 산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한백산을 찾았던 이유. 완전 멋있다. 이 경치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야 다들. 겨울에 피는 아름다운 꽃 눈꽃입니다. 순백의 눈 세상이 펼쳐지는 한백산 정상 부근. 눈꽃의 성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다시 봐도 정말 아름다운 겨울의 절경. 2021년 겨울에는 다시 찾아가 눈에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스크 없이 갔으면 좋겠네요.
잘하시네요. 정사! 저 사람 너 참!